재훈이 형은? 한비도. 어, 나는 종국이. 나? 왜 어떤? 어 왜? 왜 왜? 니네 여자들이 의외로 어. 근육 이런 애들 되게 싫어해. 근육 이런 애들 되게 싫어해. 와 진짜 모르네. 아 왜냐면 진짜. 아니, 넌 누구랑 들어? 나는 나는 희철이. 너? 왜? 왜냐면 아예 결이 완전 다르잖아. 심부름시키게? 아, 심부름시키게? 나랑 나 소개팅 대로 나 근육 줄라고 이렇게 해서 근육 보이는 희철이랑 비교를 해봐. 희철아 너 해봐. 그래서 나 이래가지고 나. 아, 원이 형, 우리 지금 몇 명? 우리 10명이잖아. 근데 아 그래. 빼고 형이 2대2 아. 소개팅이 들어왔어. 2대2. 2대2 나까지 포함해서 한 명. 오케이. 오빠. 파트를 구해야 돼 여기서. 너 될 거야? 한 명 더 될 거야? 2대2 한 명을 데려가야 돼. 딱 한 명 데려가야 돼. 한 명. 딱 이 상황이야. 딱 이 상황이야. 그렇지. 한 명을 데려가. 한 명. 형 왜 시크하게 먹는 척해? 한 명을 데려가. 한 명. 형 왜 시크하게 먹는 척해? 형 집중 안 하는 척하면서. 기는 저한테 한 명 데려가야 돼. 한 명. 난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원희가 주선한 미팅 안 나갈래.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어. 재훈이 형을 데리고 가면 재미는 있는데. 진지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 있어. 실속이 없다. 실속이 없어. 거기는 끝, 그 자리는 끝 그냥. 약간 그게 있어. 그럼 우리 중에 가능성이 있나 봐. 희철이를 데려가면 내가 너무 밀려. 그거부터 생각해야지. 아 잘하네. 희철이만 밀리는 거예요? 야, 보통은 못난 사람 데려가지. 못난 사람. 야, 보통은 못난 사람 데려가지. 못난 사람. 여기서 찍히면! 지금 슬쩍 종국이가 떡밥을 던졌어요. 아, 해볼만하다 싶은 사람은 원래 됐구나. 그렇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혼자? 해볼만하다. 아, 일단 두 명이 후보가 있는데 준호도 괜찮은 것 같아. 준호도 괜찮은 것 같아. 저랑 남은 뺏겨요. 근데 원래 자신감. 근데 나는 같은 처지에 상민이랑 나가는 게. 아, 상민이. 아, 상민이보다는 내가 좀 낫다. 낫다, 낫다. 상민이가 그냥 좀 쫄깃한, 아니 쫄깃한 맛이 있을 거지. 상민이랑 가면. 아니 서로 오케이. 상민이랑 가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어, 재밌다, 재밌다. 그럼 재훈이 형. 나는 한 명. 니네들끼리 예선전 거쳐서 올라와. 진짜 이거. 나는 아무나 다나갈 수 있어. 그래도. 어, 나는 종국이. 나? 왜 어떤? 어 왜? 왜 왜? 니네 여자들이. 종국이. 나? 왜 어떤? 어 왜? 니네 여자들이 의외로 근육 이런 애들 되게 싫어해. 근육 이런 애들 되게 싫어해. 와 진짜 모르네. 아 왜냐면 진짜 네. 아니야 요즘은 진짜 추세가 변했다니까. 무조건 몸 좋은 남자 요즘은 좋아한다고 해. 아니 근데 몸은 좋은데.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봐. 나는 종국이랑 나갈래. 어. 왜냐면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 넌 누구랑 들어가? 나는 나는 희철이. 너? 왜? 왜냐면 아예 결이 완전 다르잖아. 심부름시키게? 결이 완전 다르잖아. 대신 데리고 가는 애가 괜찮아야 돼. 일어나서 노래하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미 이 자리가 사람들이 호감을 느껴야 돼.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 자리가 일단 어. 좋아져. 그러니까 희철이를 안 쳐야 자기 몸이 더 커. 아니 아니야. 아니 형 나랑 나 소개팅 대로 나 근육 줄라고 이렇게 해서 근육 보이는 희철이랑 비교를 해봐. 야 희철아 너 해봐. 그래서 나 이래가지고 나. 완전 결이 달라. 야, 너무 하얗다. 야, 이거 지금 내 옷 같은데? 나 구력 줄라고. 너무 몰랑몰랑하다. 너 운동해라, 진짜, 이거. 나 구력 줄라고. 진혁이. 그 안에도 하나 들어가고. 진혁이. 저는 희철이 형. 어? 왜? 왜? 어떤 분? 그러니까 보니까. 오. 보니까 여자분들이 희철이 형이랑은 경계심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이 형으로 가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 그러니까 일단 또 희철이 형은 또 재밌으니까. 어. 또 이제. 깔깔이 형들. 언제부터 김희철이 깔깔이가? 야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이용 행복하고 하지 말자. 우리 왜 혼나냐? 야, 너 형이랑 나가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거야. 왜? 나도 그렇고. 이 자리가 재밌으면. 야 인마 사랑이 장난이야 인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약간 농담인 줄 알고. 지금 준호 형이랑 민석이 사이 안 좋아졌어. 지금 뭐? 얘 아까 물어봤더니 저요? 건강증도 많이. 영화인 줄 알았어.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야, 그리고 전 여자친구한테 청첩장이 왔어. 청첩장이. 청첩장이 왔어. 청첩장이. 뭐? 청첩장이 왔다. 왔어? 전 여자친구? 아니, 왔다 그러면 그 결혼식을 가야 된다. 아니면 그 돈만 축의금만 붙여준다. 축의금 왜 줘? 뭐라고? 축의금 왜 가야지? 축의금 왜 줘? 아니 그 전 여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따라 틀릴 거야. 아니 그건 왜 그 여자친구의 결혼할 남자한테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야. 청첩장 보내는 게 매기는 거 아니야 형한테? 그러니까 두 가지겠지. 매기거나 진짜 사이가 좋게 헤어졌거나. 아니 아내가 좀 이상한 거 같아. 청첩장 보낼 정도면은 잘 헤어졌거나. 아, 진짜 잘 헤어졌거나. 아니면 잘 진짜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청첩장 하나잖아. 매기는 거일 수도 있지. 아니 잘 헤어져도 그거 보내면 안 되지 않나? 잘 헤어진 건 드라마에서나 나와. 잘 헤어지는 경우가 어딨어. 드물지. 근데 그거 보내는 여자도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 아, 그건 그냥 그걸 형 고민하면 안 돼. 형 지금 나도 안 가. 뭐 형 혹시 뭐 천천히 날라 하세요? 응? 아니. 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 갈 마음이 있었네. 그래, 갈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 가는 건 아니지. 그러면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여자친구 헤어질 때 잠수 이별 때 그냥 문자만 그만 만나 이것만 딱 보내는 거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거 누구랑 이게 남자가 연락 안 되는 거랑 내가 그 여자와의 어떤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차이인 것 같아 사실 그렇지 근데 이별 준비를 슬슬 하는 관계들이 있잖아 그럼 잠수 이별 당해봤어요? 그럼 잠수 이별 당해봤어요? 아니 안 당해봤지 왜냐면 잠수하면 내가 다 잡아내니까 야, 역시 런닝맨 잠수는 안 되지 잠수구나 다 잡아 그리고 잠수 타면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와 그럼 쳐서 올라와 지도 숨을 쉬어야지 잠수 이별을 왜 하지 근데 그건 잠수 약간... 이별은 최악이야 진짜 아니, 난 처음에 장수 이별인 줄 알았어 이별이 되게 긴 거 있잖아 근데 헤어지자고 말 못할 때 잠수 이별하나 그래 너무 그건 너무 예의가 그게 돼 너무 예의가 없는데 그러면 잠수 이별이나 바람을 피워서 이별을 하는 게 나아. 아, 너무 아 그냥 사실... 그냥 생이별이 낫지 않나? 아니 이게 바람 이별은 좀 충격은 크겠지만 접기는 빨리 접히지. 아 접지 그럼, 한쪽이 그렇죠. 빨리 접지. 그냥 어우 저런 사람이. 근데 잠수는 사실 바람도 의심이 가고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하게 확산이 상하게 막 맞아 맞아. 그리고 무슨 일 있지 사람을 되게 피를 말려. 피를 말려. 90년대까지는 솔직히 다. 바람과 잠수가 합쳐진 이별이었어. 연락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그쵸. 너. 그... 아니 요즘 어린애들은 그냥 문자로 해요. 많이 헤어져요. 그래? 그만 만나자. 카톡으로 이런. 많이 헤어져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 옛날에 땄으면 정말 글로 마음 고생 많아. 글로 이별했어. 글로 예전에는 형 길거리에서 막 나자빠지고 그런 그래, 일 많았잖아. 요즘은 차가 없잖아.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자빠지고 막 옛날에 요즘은 없잖아 잘. 옛날에 댄스 가요 노래를 들어보면 그래서 친구의 친구랑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냐면 친구가 찾는 걸 또 도와줘 그러다가 어디 또 그러면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얘가 슬퍼하는 모습을 봐 아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아,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또 이제 그 친구 찾아주려고 도와줬던 친구가 안쓰러우니까 둘이 찾다가 정이 드는 거지 그렇지 뭐 그럼 아까 그런 식으로 내가 있었어 그런 영화 있었어 드라마도 있고 다 있었어 그렇지. 옛날에 재밌었구나 형 그런 경험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의 친구가 있어, 여자친구에. 근데 나랑 있는데 내 여자친구의 친구가 추워해. 그때 외투를 내가 벗어줘, 안 벗어줘? 벗어줘야지. 네? 아, 벗어주면 안 되죠. 안 벗어주지, 당연히. 여자들은 난리 나더라고. 벗어주면 안 돼. 벗어줘야 나는 왜 안 돼, 안 돼. 벗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큰일 나요, 헤어져요, 저거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 항상 내 여자친구 주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렇지, 못 보인다는 그렇지. 생각 때문에 당연히 아. 여자친구 친구를 물어보고 추워? 그래서 만약 안 춥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 한번 해주고 아니면 안 되지 넘버리고 내 여자친구를 안아주면 되잖아 안 돼. 아니야 아이 진짜 쟤는 쟤는 진짜 안 돼 당연히 여자친구 야만도 좋아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진짜 열받아 하는 거래요 그게 아니, 우리 맞아. 때는 여자친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길 맞아, 원했었어 맞아 맞아 어. 언제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야 우리 세지 말자 봐. 답답하다 안 돼 안 돼. 그거는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대. 절대 안 돼요. 벗어주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자 친구가 아무리 자기 친한 친구라도 내 남자 친구가 그 여자 친구한테 벗어주는 어. 거는 차라리 진짜 돈, 싫어요. 돈, 그럼 차라리 돈으로 줘. 가서 살 보라고. 아, 추워해. 얼마
벗습니다. 아니 친구랑 친구하고 사이가 좋은 친구잖아. 너 벗어주잖아? 떼주기 좋게. 결국은 나중에 집에 갈 때 어디서나 집에 헤어지고 그럴 때 싸움 나. 진짜 싸움 나. 좀 싸움 난다고. 그럴 때 벗어주면 안 돼. 왜? 왜? 여자 분명히 얘기한다. 아, 왜? 걔랑 사귀지 그러냐? 야 그만.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어? 그래도 돼? 어? 야 고마워. 뭐? 그래도 돼? 여자친구가 친구 있을 때는 안 가는 게 좋아. 정답은 이런 거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한테 당신 추우니까 친구 옷 벗어주라고 하고 남자친구 거를 여자친구한테 입혀주는 거. 근데 어머니 그 생각 자체. 네, 관심을 갖지 마라. 왜 도대체 네가 내 친구가 춥던가 말든가를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왜 신경을 쓰냐. 신경을 꺼야지.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이 좀 뭔가 추워 보이는데 내색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어야 돼.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겨울에는 잘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냥 둘이 만나야 돼, 둘이. 중국인 착해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모자란 거야? 배려심이 그러니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 맞아요. 우리 중국이야 그랬어. 예. 우리 중국이야 그랬어. 예. 요즘 근데